그래서 2대0으로 이긴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? 아, 저는 본부석에서 독일 축구협회 회장님 같이 그 수상님 다 이렇게 같이 앞줄에서 독일 슈레더 전 수장. 슈레더 수상은 경기 전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전망. 뭐 당연히 독일이 한 5개 정도는 넣을 거다.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엄청난 그런 사고를 쳐서 이건 세계 축구, 독일 축구에도 이건 뭐 역사에 아주 굉장히 각인될 그런 사건이. 아마 선수들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진짜. 독일의 일반 시민들은 어땠어요? 걷어차고 뭐 욕하고. 아니 우리가 우리 팀 우리 선수들한테 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DFB 그 우리의 축구협회는 그 스테이팅 하나 내보내서 모든 팬들한테 되게 미안하다. 우리도 우리 원하는 만큼 잘 해주지는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려고 너는 한국 이렇게 이기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해놓았습니다. 내가 짜증낸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? 뭐 어떤 이유,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컨디션인지에 달라서 선수를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괜히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에요, 거기? 아니, 짜증낸 축구 팬들도 있겠지만 근데 선수들 욕하지는 않아요. 이 상황에 대해서 욕하는 거죠. 비난 받을 수 있죠. 이제 섭섭하니까 또 너무 이렇게 뭐 축구를 또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기고 났을 때 네.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는 스태프도 선수를 다 이렇게 안았는데 경기 끝납니다. 벌써 이렇게. 많이 고통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안고 우는데 저도 정말 그 고통이 그대로 다 느껴져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좀 위로가 됐을 것 같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. 20년 전에 감독님이 다 풀지 못하고 안고 있던 고통이 한꺼번에 풀린 같은 그런 다 풀린 거는 아닌데 다 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이 우리 선수들은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냈잖아요. 네. 이게 다른 거죠. 이게 사건이에요.